9시에 끝낼게요. 그랬어요. 녹화. 빨간불 들어왔어. 잘했어. 뭔가 너 이거 건드려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빨리 하자. 아, 진짜 힘들어, 진짜. 야, 마오. 마오. 야, 마오 해, 빨리. 마오이. 빨리 하쇼. 다 했어요. 아, 진짜 좀 하쇼. 예. 엥? 오해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파악을 해봐. 3반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네. 내가 봐도 3반이네. 아이고. 지냈어? 핸드폰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 아, 저 이거 찾았어요, 계정. 무슨 계정? 아, 오케이. 이거는 왜 저거 이해해줘요? 아니 그냥 오케이라고. 게임하다 유튜버 만났어요. 유튜브? 유튜버. 아, 어제? 뭐? 배그? 그냥 다른 게임인데 배그 유튜브를 만났어요. 어, 그래서 뭐라 했어? 대박. 아니 만나 싶어갖고 그냥. 어. 물어봤어?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자꾸 업로드 거리길래 유튜브 하세요? 깡도 좋다. 혹시 윤요? 어? 윤요? 어. 해안 쌤 전화하셨네요. 그래서 만났어. 대박. 재밌다. 이거는 아니 왜 해보란 게 아무도 안 해보시오. 해보란 게요. 해보시오. 빨리 해보시오. 아, 해봤다니까. 아, 이렇게 바로 안 돼. 빨리 뭔가를 해, 빨리. 해봤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왜 맨날 제 것만. 빨리 해. 너만 핸드폰 빼서? 아, 잠시만요. 아, 왜 제 것만 뺏고 애들 거 안 빼더라. 너는. 너 진짜.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얘들아. 너네 그래. 거야. 해봐, 계속. 계속 찡찡대. 그리고 니네가 이거 듣고 니네가 얼마나 심한지 좀 알아야지. 난 아니지. 야, 봐봐. 얘가 나타내는 게 누구이라? 아, 모르지. A분의 B. 나도. 시작점이잖아. A분의 B. 그래, 얘가 피콤마 Q잖아, 맞아? 네. P가 무슨 수고? 음수. 양수고. Q는 지금 무슨 수야? 음수.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수여야 돼? 얘가 양수야? 아니지. 음수죠. 그렇지, 네? 음수지. 왜냐, 여기 플러스니까. 와. 여기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맞아? 대박. 그럼 얘는 무슨 수야, C는? 양수. 음수. 그지, 음수.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갔네? 그럼 얘 무슨? 양수. 홀리 쉣. 음수도 위로 갔잖아요. 위로 간 건 얘. 엥? 안 보여요. 그럼 A가 음수야. 아. A가? 음수. 자, 그럼 우리가 아는 정보 한번 다 써보자. A가 무슨 수고? 음수고. A, B는 B도 무슨 수? 음수. C, 음수. 야, 그럼 여기서 B는 무슨 수여야 돼? A가 음수니까. 양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야, 그럼 얘 어떻게 그려? 근선이 찾아야지. 아니, ASMR 그만하고. X는 마이너스 A가 근선이야? Y는 C가 근선이 맞아? 네. A가 무슨 수니까? 음수. 그럼 얘가 무슨 수? 양수. 그렇지. 그럼 얘가 여기 있다는 거지? 네. 맞아? 네. Y가 무슨 수니까? 음수. Y가 음수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맞아? 네.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B가 무슨 수야? 양.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런 거. 그렇지. 자,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 네. 그럼 몇 번? 3번. 얘들아 잘 해봐. 네. 어? 이번이 저번보다 쉬워. 어려워요. 야, 마성아 어디서부터니 시작? 함수부터. 함수부터? 저희도 엄청 어려워요. 왜? 요파수는 처음 다 한대요. 또 해요. 왜 그래? 몰라요. 진짜 나왜 처음 하는 거지 이 사실을? 아, 할 게 많아졌다 갑자기. 그럼 빨리 하자. 에이, 역함수는 진짜.
마요. 그걸 째려보세요. 안 째려봤어? 맞는데? 아, 내 핸드폰. 아니야. 아, 그냥. 아, 무슨 이거 속 떨려요. 와. 미쳤지 않아? 괜찮아, 연필 잡아. 중독이야. 아, 진서야, 좀 쓸모없는 시간 좀 하지 마. 테트리스 하면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져?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 너 수학 100점 맞는 게 기분이가 더 좋아. 기분이가 빨리 풀어봐. 마육. 내 눈 있는 사람 없어. 야, 마육 빨리 풀어봐. 아, 술 먹고 싶다. 아니, 얘들아, 오디오 끄고 마육 좀 풀어볼래? 마육 풀었나? 지성이? 나를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마육 풀라고. 풀었어? 풀었는데. 어? 네? 풀었어, 안 풀었어? 이나 잘 안 풀었어. 그거 빨리 풀어야지. 왜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정의역은 X의 구간이잖아.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됐는데요? 응? 얘 정의역을 살펴봐야지. 얘 정의역 그거서. 왜요? 하이츠. 이따 알려줄게. 진짜 그거 개맛있어. 아니, 진짜. 게임 아니면 먹는 얘기요? 어? 왜? Why? 쉬는 시간. 뭐? 양심이 없네. 야, 야, 봐. 아, 너무 힘.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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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봐라, 봐라. 자. 아, 털기, 털기. 아, 나 멋있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자. 너무 쉽다. 자, 얘 한번. 아니, 여러분. 네. 얘 어떻게 그려? 1콤마 2에서 시작하고 위로 이렇게지. 네. 근데 우리 역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 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지. 그러면 대략적인 형태는 얘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야,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 했지? 1콤마 2지. 야, 그러면 XY 자리 바뀌니까 여기 몇 콤마 몇이 되겠니? 그지, 요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 거리 다 같아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우와, 아, 잘못 걸렸다. 아, 화끈하게 걸렸어? 자, 맞아. 두 개예요? 잘못 걸린 거잖아요. 자, 우선 역함수를 구하자. 자, Y랑 X를 뭐하라고? 바꾸라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그럼 이 2도 뭐 하고 싶어? 이쪽으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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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넘겨. 양쪽을 뭐 하고 싶어? 제거. 왜 제거 이렇게 이렇게 지어지는 거 맞아? 괜찮아? 그럼 Y는 X-2에 뭐? 제거. 제거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플러스 2 플러스 1. 우와. 더워요. 더워? 자, Y 마이너스. 더워요. 봐. 자, 봐. 더워요. 제일 새끼. 어, 진짜 더워라. 아니, 벗어, 그거를. 이거 못 벗어. 18자로 찍어주세요. 아니, 핸드폰. 빨리 앉아, 이제. 뭐해? 야, 그럼 여기 봐봐. 봐봐. Y-1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지, 맞아? 네. 그럼 얘가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 Y는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1. 1보다, 맞아? 네. 맞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쉽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여기에 대해서 잘 봐. 여기에 정의역은 뭐니? 1. 어? 그렇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야. 0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네. 야, 그럼 치역은 뭐야? 2보다. 그렇지. 2보다 커야 되지? 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 역을 구하는 건 X랑 Y를 뭐 했기 때문에? 바꿨지. 그럼 얘도 바꾸면 돼. 아,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그러면은 정의역이 이제 뭐로 바뀌고? X는? 2.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고, 치역은 뭐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면 돼. 근데 그래프를 보고 확인해도 되지. X가 지금 뭐보다 큰 상황?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맞아? Y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1.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확인해도 되고. 양곡대. 그러니까 뭐라고? 양곡대? 양곡? 양곡대. 그게 뭐야? 야매.
아이고. 괜찮니? 2번은 네. 어떻게 구해? 아 근데 진짜 너무 쉬워서 빡빡하고 무슨 소리 그냥 경호에서 하고 싶은데 빨리 해 와인은 와인. 어떻게 돼? 요건 어떻게 해? 빨리 해봐 아 잘 그려봐요 빨리 해봐 왜? 알려줬잖아 정치 희선아? 네 아 희선아 어 얼른 해봐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나 더워. 아, 더워요. 뭐 추라는 거야? 담요를 줘 좀. 담요 좀 줘. 어떤 부? 이거 이렇게 원래 이랬다가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야 똑같아요. 아 뭐야? 살기 위해. 너무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지 수빈아. 그렇지 희선아. 혼자 했어? 한 시간 동안 쌤이랑 떠들고 있었어. 누군데? 누구랑? 송지영 쌤. 어 누구 쌤이지? 모르. 어 나 잘 몰라. 난 네 글자 쌤밖에 몰라. 네. 쌤이 좀 어렵다요? 그래요? 예? 그게 뭐예요? 어, 그 문장구. 아, 문민이잖아. 아니, 그 눈물인. 눈물 그린 건데. 아니, 했냐고. 했다고. 희민아 했어? 아니, 안 했어. 왜 이렇게 공부 안 하시우? 했죠. 아이고. 지금 왜? 진짜 힘들어요. 나도. 나 진짜 힘들어. 아니 에이? 왜요? 아 너네 끝나면? 치킨 드시러 가겠죠 치킨 아니 나 가야지 스토리 흔들어 갖고 갑자기 가서 다음날 저 진짜 그 볼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어 멀리 가요 자 어 몇 콤마 몇이야? 2,8 1,1이잖아 여기서 이 위로 위 아래 웬 얘가 웬이지? 위, 웬. 맞아? 네. 요거 맞아? 괜찮아? 네. 그럼 얘가 1,1이지? 네. 그럼 Y는 X가 어디 지나 항상? 1,1 이렇게 지나는 거 맞아? 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니? 저렇게. 갈매기처럼. 그지? 이렇게 되겠지? 자, 어찌됐건 얘의 정의역은 뭐고? 제곱. X가 1보다 크거나? 반대. 아, 어 미안해 1보다 작거나? 같고 Y는? 크거나 작.. 아, Y는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 정의역은 뭐겠니? 당연히 같아요 1보다 크거나? 얘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아니 쌤이 바꾸지 말라며요 아니 이 부등호 바꾸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요 부등호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부등호 봐봐요 난 너가 강제적으로 부등호만 바꾼 줄 알았지 아닌데 아 미안해 자 그럼 Y가 뭐고? 아이고 Y가? 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괜찮아?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한번 구해봐야지 자 X는 자 루트에 X 대신에 누구? Y 집어넣는 거 맞지? 네 자 이렇게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 뭐하고 싶고 넘기고 싶고 양쪽을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겠지 그지? 그럼 y를 이쪽으로 넘기면 y는 자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 되는 거 맞아? 네. 자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네. 심지어 여기서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 힘들어서 그래. 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y가 뭐야? 안타깝다. 1보다 맞아? 네. 이해돼? 끝. 어, 아 끝은 아니고 이거 끝. 네. 괜찮니? 많은 거야. 아니 푸는 건 나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투덜대시나? 투덜대시나. 자, 뭐 하고 끝나면 마칠. 아, 어, 마칠. 마칠 해봐. 마칠 해보슈. 이게 뭐야? 예. 읽어봐야지. 뭐야 하지 말고. 아니야 아니야 다 하고 갈 거야 좀 쉬셔야 될 것 같아 마칠 빨리 하쇼 제가 수업할래요 어 제발 아니 안 제가 할래요 진짜 제가 할래요 안돼 왜요?
안 돼. 아, 나 진짜 함수 잘하는데. 알았어, 마지막 10분 동안 해. 아니야, 괜찮아요. 지금 마지막 10분. 했어? 맞지? 네. 4번 2. 여기. 아, 나 진짜 빨리 해보. 그러면 확인 유지 한다가? 안 돼. 빨리 해. 확인 유지도 밑에 답이 쭉. 확인 유지. 아이고. 빨리 풀어, 수빈아. 못하겠어요. 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수빈이 내일 학원 가? 와, 둘이 와. 너 오잖아. 이상한 짓 하지 마. 빨리 들어와. 일찍 끝나잖아, 너네. 빨리 공부해서 와. 아니, 너 공부해서 온다 했잖아. 할머니 밥상 차리면 내가 그거 진짜 봐줬잖아. 진짜 맛있어요, 미역국. 그러니까 봐줬잖아. 그러니까 빨리 해와야지. 할머니 내일 데이트해요. 누구랑? 남자친구랑? 전남자친구랑? 알았어, 수학 데이트해. 어? 뭐라고? 수학 데이트야? 어, 수학 풀어 같이. 전남자친구? 자, 자, 빨리 봐. 야, 정의역이 뭐고 X가 1보다 크고 Y는 뭐래? X-1에 X 더하기 3이지? F가? 괜찮아? 네. 야, G는 뭐래?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누구 거라고 돼 있어? 저거. F의 합성에 G 합성 F의 역함수 합성 F의 O 이거 맞아? 네. 그럼 괄호 먼저 풀어야 되겠지? 네. 자, 얘 어떻게 풀려?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위치가 뭐하고? 바뀌어요. 바뀌고 역이 되는 거 맞아? 네. 몰랐다. 자, 그럼 여기 봐봐. F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이 합성되면 뭐야? 어? 희선아, 1. 베개 가져온 거였어? 야, 너 너무 행복하게 자면 어떡해. 아, 미안하게 자야지. 미안하게 어떻게 자? 어? 미안합니다. 희선아. 귀여워. 야, F 나와 내 여기 합성되면 뭐가 돼? 1. 나. 아이가 되잖아, 아이.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F 역 F의 역에 예를 들어서 Y면 안에 있는 거 통 튀어나오잖아, 이렇게. 아, 맞다, 맞다. 서로 무슨 관계면 역함수 관계면 여기 안에 있는 거 통 튀어나온 거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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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되지.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럼 결국 누구만 계산하면 끝나? 저거. G 역에 누구? F. F에 뭐 집어넣은 거? 오. 그럼 F에 먼저 뭐 넣고? 오. 그리고 다시 G 역에 집어넣는 거 맞지? 네. 그럼 G 역에 F5가 뭐야? 2? 여기다가 5 집어넣는 거지. F5잖아. 그렇지. 2. 그럼 5, 4분의 8이니까 8. 2지? 네. 그럼 얘가 2지? 2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얘는 뭐야? 어떻게 구해야 돼? 어? 딴딴딴 하지 말고 어떻게 구해? 첫 번째 방법 진짜 A. 누구 구해? 넣어서 진짜 역함수를 뭐해? 구해. 어, 근데 이건 나 싫어하기. 두 번째 네. 성질 이용, 그지? 네.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야? GX가 X가 있고 여기 G가 있고 여기 Y가 있어, 맞지? 맞아? 네. 야, 그러면 이 E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X야 Y야? 저기요. 아니, X야 Y야? Y. 그래, Y쪽에 있는 애지? 어. 역함수니까, 맞아? 네. 그럼 E를 집어넣은 결과물이 항상 뭐 할 거야? 있을 거지?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G 입장에서 G의 역이니까, 그지? 네. G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E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맞아? 네. 괜찮아? 그럼 G가 얘니까 얘가 뭐가 되는? E가 되는 누구를 찾는 거야? X값? 그렇지, X값. 양쪽을 뭐 해주면 돼? 제곱. 제곱. 그럼 3X-2가 뭐야? 4. 4. 그럼 3X가 6이니까 X는 뭐면 돼? 2. 2. 그래서 여기 또한 자 2가 되는 거네. 멋있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결국? 2. 2, 이렇게. 답이 2예요? 네. 근데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어. 당연히 어렵지. 자, 마팔. 어디까지예요, 오늘? 오늘 경우의 수. 오늘 경우의 수까지. 아이고. 아세요? 아이고. 담요 받으니까 그대로 자.
그대로 자. 아 진서야. 주기약품은 안 해. 예의가 없는 거잖아 이거는. 아니 근데 진짜 피곤,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병원 갔다 왔잖아. 저도 병원 갔다 왔어요. 어? 그러면 안 되지. 왜? 아 근데 마구래 이거. 아 그런 건 안 하고. 지금은. 야 빨리 마구 해. 아 마팔 아니에요? 아 미안 마팔해. 상자 만들어 볼게요. 헐. 거리 못 구하는데? 니 뭐 해? 얘들아 뭐 하노 지금 빨리 하시오. 아유 전라도랑 충청도랑 섞인 거예요? 몰라. 차를 못 쓰시죠? 어 나 서울 사람 토종. 오시나 보자. 아 옆방 끝났나 봐. 저 보았다. 야 옆반은 중학교 2학년이야. 저는 어? 아직 중학교 저희는 1학년인데 쟤는 2학년이잖아요. 언니 오빠들이네. 빨리 풀자. 네. 머리 터질 것 같다. 빨리 해봐. 됐어? 답은 루트 2. 답이 중요한 게 아니지. 자 봐봐. 요거를 뭐 해보니까 잘 관찰을 해보니까 서로 무슨 관계 같아? 역함수. X랑 Y 자리만 뒤바뀌었잖아. 네. 그럼 관찰해보니까 무슨 함수라는 걸 딱 나왔어. 서로 무슨 역관계지? 자, 역관계면 우선 얘 한번 그려보면 얘 어떻게 그려? 2,2에서 시작해서 그지? 네. 위로 쭉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 네. 근데 항상 역함수는 누구와의 대칭? Y는? X. 근데 여기가 2,2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거 맞지? 네. 자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 네. 그럼 이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 사이지? 네. 그럼 여기 하나 있고 그지? 네.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있네. 자 그럼 원래는 얘와 얘 관계지? 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역관계면 교점이 자 누구랑 발생할 수도 있다? Y는 X. X와도 발생하는 것과 같다 그지? 네. 왜? Y는 X랑 만나는 점에서 모으니까 역관계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럼 누구랑 누구의 교점으로 보는 게 좋아? Y는 X. 그렇지 얘와 누구? Y는 X. 그렇지 Y는 X. 그럼 교점이니까 Y자리에 X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X는 자 루트에 자 x 마이너스 2고 2 더하기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로 되겠지? 그럼 양쪽을 뭐 해보면 제곱해보면 이렇게 지어질 거야. 괜찮아? 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x 빼기 2니까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뭐가 돼? 0. 0이 될 거야. 야 그럼 얘 뭐야 이거 뭔가 좀 잘못 구한 듯? 뭘 잘못 구했지? 저 점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 점을 구해야 돼. 아니 선생님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잖아요. 똘추. 아니 6이잖아요. 아니 플러스 2가 넘어갔잖아. 아니 여기 아니 저기 x 마이너스 2에서 넘어가면 6이 되잖아요. 어 감사합니다. 자 6이지. 하하. 자 2, 3 맞아? 예. 그럼 x는 뭐 또는 2 또는 4. 그럼 y는 아 여기 x는 3이지? 네. 그럼 y는 뭐니까? x. 그럼 y는 뭐고? 2. 2 y도 3. 3.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지? 네. 그러면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지? 네. 이거 거리 공식 뭐야? 빼고 제곱? 빼고 제곱 아니야? 예. 빼면 뭐야? 1. 1의 제곱. 더하기 빼면 뭐야? 1. 1. 어디서나 빼도 상관은 없어. 제곱하니까. 빼고 제곱한 거를 더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돼서 그래. 이렇게. 루트 2다. 답은 루트 2야. 뭔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 이 피타고라스 정리 점과 점 사이 여기가 x가 여기 3이고 여기 2잖아 네. 그럼 여기 거리는 몇이야? 3. 1이잖아 1. 1 3에서 2 빼니까 맞아? 네. 여기 y값은 2고 맞아? 네. 여기 y값 3이었지 네. 요 y값 뭐야? 1. 1이지 요거 제곱 더해 요거 제곱은 요거의 아, 제곱 우와 대박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이거야 빼고 제곱 빼고 제곱 맞자? 자 그럼 2번은 얼른 해보슈. 2번 얼른 해보슈. 아 진짜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대로 일어나시네. 응?
왜요? 진짜 힘이 안 나요. 어? 힘이 안 나? 일로 와. 뚝 때려줄게. 한번 해보세요. 어, 일로 와. 진짜 힘들어. 아, 너무 어려운데. 아, 진짜 잠이 쏟아져, 진짜. 나도. 쟤 뭐야? 아, 모르겠다. 빨리 해. 밥은 삼겹지. 아휴, 진짜. 뭐가 없지? 아, 오빠 완전 따뜻해서. 자꾸 뭐 해보려고 해야 돼.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지은아. 아. 제일 잘니? 이렇게 보면 뭐요? 이렇게 가까이. 이번 시험 더 잘 봐야지. 100점은 이미 글렀어요. 뭘 글러? 그런 게 어디서 한 달 남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아, 그래프 그리기 싫어. 아, 나 진짜 아, 말 더럽게 안 들어 진짜. 마일 콤 마일. 귀찮은 게 어딨냐? 근데 저거 다 그랬어요. 그래도 다 해야지. 아, 쌍꺼풀 세 개 생긴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2차원수 어떻게 그려요? 2차원수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그리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해요? 쉽지. 그냥 이제야지 숙고자 하고. 아니야 아니야 하나씩 하면 돼. 그냥 맨날 알바만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제 뭐? 미안. 왜 그래? 다 할 수 있어. 야, 봐봐. 마이너스 1,1에서 시작하는 거 납득?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위로 이렇게 그리는 거지? 네. 그럼 어쨌든 얘가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선? 보조선? y는 x. 왜 y는 x가 보조선이야? 역관계. 어, 역관계니까. 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1이 어디로 가야 돼? 저기. 그렇지. 1, 마이너스 1로 가야 되지? 그러면서 얘 모양과 뭐하게 접었을 때 똑같게. 이렇게 구하는 거 맞아? 네. 이렇게? 네. 우선 이런 상황이야. 그럼 얘가 어쨌든 봐야 되니까 교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 누가 봐도 여기가 P지. 괜찮니? 네. 그럼 OP의 길이 찾으래. 자, 그럼 여기 길이 찾는 거 맞아? 네. 그럼 이 점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요. 찾아야겠지. 그럼 역함수를 구할 거야? 그렇지. y는 xy 교점이 역함수의 교점과 동일하다를 이용하는 거지? 네. 그럼 y 자리에 x를 집어넣자라고 했잖아. 그럼 x-1은 1 넘긴 거지? 루트에 자, x 더하기 1인 거 맞지? 네. 예, 맞지? 네. 그지? 자, 그러면 x에다가 뭐 넣으면 직관적으로 3을 딱 넣으면 되지? 어떻게 하나요? 딱 봐도 이거 제곱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4 아니면 9 아니면 이런 것들이거든. 아니면 뭐 해보면 돼? 아까처럼. 어, 제곱해서 하면 되지? 그럼 x가 3이니까 y도 누구야? 3. 3. 그럼 원점으로 거리는 루트에 3, 3, 9 더하기 3, 3, 9. 이렇게 하는 거 맞니? 네. 3 빼기 0 제곱, 3 빼기 0이 제곱이니까 18이니까 3루트 3. 이렇게 되겠네. 3루트 2. 어, 3루트 2. 맞아, 3루트 2. 맞아? 네. 이해됨요? 네. 아니, 진짜 제발, 얘들아. 이거 잘. 와와 가고 싶다. 와와가 뭔데? 인형뽑기예요. 아, 마구 와 말고 마구. 마구 마구. 마구 빨리 마 희선아 빨리 마구. 하고 집에 가자. 아니 마구. 여보세요? 진짜요? 마구 빨리. 해. 9시에 간다고 쓰지 말지만. 난 그런 말 한 적 없이. 마구 해쇼. 마구. 얘들아 제발 좀 말 좀 들어. 빨리 마구 해. 이만큼. 어? 이만큼. K. 야, 그래프 자꾸 그려보려고 해야 돼. 희선아? 어, 희선아 힘내. 지성이 빨리 해. 0은 2 플러스 다른 점에서 만난다. 오, 그리고 공부를 하네. 혜연이. 좋아, 좋아. 아니, 그렇게 네.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게. 희선아. 네.
생각해야 되는데 꿈속에서 생각하면 어떡해. 이제 아직 뭐... 눈 떠져 있어요. 눈은... 아빠 안 잔다. 저 둘은 뭐 혹시 영화 가봤니? 재미없는 영화 보는 느낌이다. 어? 아 진짜 닮았어.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이고. 어 괜찮아 고민해봐. 아 목요일날 어떨지 가지? 어? 어. 목요일날 경우의 수까지 하면 끝내줄게. 경우의 수 진짜 한 10분이면 끝나. 지금 목요일날 안 와요? 오지. 야 우리 너네가 수능 보는 거 아닌데 왜? 저도 네. 여기까지 했는데 그다음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어, 자 보자. 자 누구와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지 얘들아. 네. 맞아? 그럼 그 관계성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네. 그럼 여기가 2,0에서 시작해서 위로 쭉 그리는 거 맞지? 네. 괜찮아? 네. 그러면 자, 이 직선의 특징은 뭐야? 얘들아, 이 직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 기울기 1. 그렇지. 기울기가 몇이고? 1. 1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어, Y절편이 뭐? 1. 자, 그럼 이런 상황인 거 맞니, 혹시? 자, 기울기가 1짜리고, 여기 절편이 이제 K인 상황인 거 맞지? 네. 야, 그럼 K가 올라가면 직선이 뭐 해? 네. 올라가겠지. K가 올라가면 괜찮아? 네. 그럼 K가 내려가면 당연히 직선이? 내려가겠지. 아, 결국 k 값에 따라서 얘가 뭐 하겠다? 움직이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네. 그럼 결국은 얘가 뭐 한데? 만나야 되겠지. 네. 그지? 야,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얘가 만나려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지? 네. 자, 이 상황을, 자, 여기를 K라고 하면 이 상황을 뭐라고 한다? 접한다라고 하는 거 맞아? 네. 만나긴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니까 뭐 한다? 접한다 라고 볼 수 있고, 얘가 그럼 쭉쭉쭉 더 내려오면 여... 됐어요. 햄버거다. 안녕. 어 잘했네. 네. 다 알았어? 네. 어, 고... 그렇게 가고 싶어? 네. 어 빨리 가. 어 고생했어. 잠깐만요. 야 쟤네 5시부터 와가지고 남은 거야. 왜요? 5단부터 숙제 안 했으니까 나만. 혼혈이에요? 어? 혼혈이에요? 정확히 몰라. 하키트 혼혈이라니까. 몇 학년? 야, 너. 아니, 맞다고요. 저 제가 남... 아까 얘기를 했다니까요. 남시읍 하키트 혼혈인데. 야, 제가 저, 그걸,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 미안하다. 응? 야, 그러면 요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그렇지. 여기서 두 개가 되고 그러면서 넘어가면 무조건 몇 개? 한 개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네. 자 그럼 어쨌든 궁극적으로 얘가 말하는 건 뭐기 때문에? 교점이지? 그럼 교점이 무슨 짓을 해야 돼? 열리. 맞아? 예. 그러면 요식과 요식이 같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 맞니? 예. 그럼 x 더하기 k가 뭐가 되는? 루트에 x-2가 되는 x값이 필요한 거지? 네. 그럼 이 마찬가지로 양쪽을 뭐 하자?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야. 맞니? 네. 단, 야, 야, 얘들아 이거 봐. 여기서 숨은 조건이 뭐야? 단, x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무리함수니까. 그지? 어, 내가 그래서 여기 말했잖아. 정의요. 그치? 네. 엄청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럼 양쪽을 제기래. 제곱하면 2x, k, 더하기 k제곱은 x 빼기 2인 거 납득? 네. 자, 그럼 한쪽으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자, 2에, k에 마이너스 1의 x인 거 납득?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자, k제곱 플러스 2지? 그럼 이제 이 교점에 대한 얘기가 뭐로 바뀌었어? 뭐로 바뀐 거야?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유무가 된 거지. 네. 근의 개수니까. 네. 그럼 뭐가 떠올라? 한 배씩. 그렇지. 이제 내가 이제 교점이고
2차방 정식인데 뭐니까 근의 유무야? 근이 몇 개니? 요거지?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 너네가 말한 것처럼 판별식이 떠올라야 될 거야. 그럼 판별식이 D니까 D는 어떻게 되니? 2K-1의 전체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물어보자. 얘가 되면 뭐고? 서다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얘가 0이면? 어 그렇지 중근. 얘가 무슨 상태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접한다 맞아? 네. 자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으면? 허근. 근이 없다. 근데 무슨 근? 실근이 없고 복소근이야 사실. 복소근이 몇 개? 두 개 이렇게 있다.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얘 풀면 되지? 네. 그럼 4K제곱 자 마이너스 4K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자 마이너스 8이야 자 그럼 다행히도 제곱제곱이 없어지니까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 4K 플러스 마이너스 7밖에 없지. 네. 그러면 얘부터 보자.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7이 자 4K지 그럼 K가 뭐야? 어 요거면 무슨 근이고 서다시 등호면 뭐가 되고 접한다 이렇게 되면 허근이다. 그럼 K값에 대해서 근의 유무성을 다 뭐 할 수 있어? 나타낼 수 있겠지? 괜찮니? 네. 아 대유 안 대유? 대유. 이해 되슈? 네. 괜찮아? 네. 오케이. 근데 잠깐. 잠시. 야 근데 여기 한번 볼래? 자 여기서 뭐 하나 빼먹었는데 뭘 빼먹었을까? X 뭐? 이 X 플러스 K가 특별히 누굴 지날 때 두 개가 돼? 2 2,0이지 네. 그럼 2,0을 지나면 0이고 2이니까 K가 뭐가 돼? 마이너스 2지? 네. 맞아? 네. 그럼 여기가 잘 들어 여기가 K이지? 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럼 니네가 잘 생각해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마이너스 2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겠지. 그리고 접하는 순간보단 작아야겠지. 네. 그럼 얘가 접하는 순간이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지. 네. 그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때는 마이너스 2보다는 뭐 해야 되고 K가? 크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 이게 딱 마지노선이니까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누구보단 작아야 돼? 접할 때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자 7일 때 그러면 딱 하나 나올 때는 언제야? 중근과 뭐? 이거일 때. 네. 그럼 중근일 땐 K가 뭐일 때고? 마이너스 4분의 그렇지 이거와 또 뭐일 때?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그렇지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근데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은 거랑 자 여기 봐 이 K가 얘가 엄청 중요한 애야. 자, 이 마이너스 2보다 뭐 하면 작으면 무조건 하나에서 만나는 거 맞지? 네. 괜찮아? 그러면 K가 우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그지? 네.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뭐 해야 돼? 작아 두 개 있지? 근데 얘를 뭐 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누구 거야? 자, 이게 되는 거야. 이거 엄청 어려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얘들아, 요거. 뭐 할 때? 시작점을 지날 때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알겠니? 네. 희선아? 네. 희선이 잘 잤어? 어디 그렇게 자꾸 갔다 와. 어? 아니 진짜 이거 중요한데 얘들아. 제발 이거 중요해. 중요. 이거 점 지날 때를 기준으로 왜 그래? 얘가 누굴 알려주니까? 절편. Y절편을 알려주니까 이 순간 위아래를 살펴보면 된다고. 괜찮니? 네. 야 그러면은 근이 없을 때는 뭐 하면 돼? K가 뭐보다 크면 돼 그냥? 마이너스 4분의 7. 그렇지 4분의 7보다 뭐 하면 된다? 크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맞아? 네. 마구 끝났고 이제 쉬었다가 경우의 수 하고 집에 갑세.